있어 하고 나한테 언급이 엄청 끊겨요. 그래서 똑바로 결정 내놓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신 분들은 그래 공감된다는 말에 공감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2차 접종하고 몸은 아프지만 얼마나 좋은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막 올리면서 프로필도 바꿨잖아요. 접종을 마쳤습니다 막 이렇게요. 정말 큰 숙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제가 바이러스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딱 맞고 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깨끗해진 것 같은, 깨끗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적어도 폭탄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얼른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는데요, 심장에 압박이 온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실제 심장에 압박이 온 분들은 한 10%도 안 되나 봐요. 의학적으로요. 그냥 심리적으로 하도 가짜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대요. 저도 그래서 아마 심리적인 걸 거다. 아시람 선생님도 그러시던데 이번에는 타이레놀을 5알이나 먹었더니 괜찮았는데 타이레놀 효능에 보니까 심장 압박이 안정된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게 맞구나, 의학적인 장보가 맞구나 해서 저는 심정지 오는 줄 알았거든요. 1차 때요. 얼마나 심장이 과업이 되던지요. 근데 제가 부정맥이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건 심리적인 게 크다고 하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제 주변에는 거의 다 마치신 것 같고요. 막 그 뭐죠? 잔여 백신 막 맞으러 다니시고 다 그래가지고 전 잔여 백신이 안 돼가지고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했는데요. 자, 제목 한번 볼게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와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다.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가요? 이거는 칼 융의 자유인을 위한 30초 심리학 강의 91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감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 말이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점을 기억하라. 바꿔 말하면 당신의 감정 때문에 투사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당신은 언제나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감정을 품게 된다. 이거 일주일각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야, 저러면 미움받겠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움직이네. 아, 저 선생님 왜 저래 요즘에? 이러면 조용히 전화를 해요. 요즘 어때? 이러면서. 아니,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안 해요. 아슈람 선생님들한테만 해요. 왜냐면 아주 많은 브레싱과 나눠야 된 책임감이 있는, 예, 그래서 그거는 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게으르게 나누고 있다거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거나 이러면 요즘 어떠세요? 이러고 전화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내가 뭐 요즘에 좀 뭘 잘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보통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 요즘에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감정의 늪 속에 훅 들어가서 그걸 아슈람 선생님은 목욕탕에, 미지근하고 내 체온과 비슷한 목욕탕에 푹 들어가서 안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욕탕에서 나왔을 때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의 고통인 거죠.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감정의 늪에 쑥 들어가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뱉는 말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좋아하고 인연을 좀 깊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저분의 말투 때문에 주변이 많이 공격당하겠고 나도
너무 버겁다. 더 이상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러면 말이 그 너무 강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드물어요. 한 10년에 한두 명 나와요. 근데 말로 다 깨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잘 나눠요. 근데 그러고 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나눴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 근데 그게 충족될 수 있을까요? 충족이 안 돼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전생에 내가 지금 보낸 거보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줬다면 전생에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빚을 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더 많이 줘야 돼요, 내가요. 근데 그거를 받으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축의금, 그다음에 조의금 이런 거 얼마 냈는데 내가 이만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빚을 진게 없다면 내가 선업을 그냥 물건으로 나누는 건 운명을 바꾸는 길, 요법 사운의 그 책에 보면 1점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딜을 하고 있다면 나는 1점도 안 되는 인생인 거죠. 그리고 나한테 물건을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말이 거칠다고.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와우! 외로워지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거고요. 말이 거칠다는 건 겸허함이 없는 거고요. 프라이드가 강한 거고, 스페셜리즘이 강한 거예요. 상대방의 호칭을 부를 때 겸허함이 없이, 높임도 없고, 존칭도 없다면, 내삶 자체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다.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나도 존중받지 못한다. 이게 동파고사하고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얘기해서, 왕이, 나는 당신 돼지로 보인다. 나는 당신 부처님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칠고 거친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존칭할 줄을 모르고요. 상대방에게 고운 말을 할 줄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상태가 그대로 플로팅 돼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스페셜리즘이나 어떤 그 내가 프라이드가 좀 강하면 항상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페셜리즘과 프라이드는 거의 공주병 같은 거고 망상과 공상인 상태잖아요. 없는 거를 이만큼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웃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친 말을 보면서 어우 냄새나 이러고 등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얘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에는 감정적인 말을 내뱉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내뱉는다는 그 말이 당신에 대해서 그냥 당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감정적인 폭풍과 과도한 감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욕을 많이 하나요? 10대, 과도기 때. 그러니까 뭔가 막 앞날이 안 보이는, 그래서 뭔가 경험이 없는데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때, 육두문자가 막 나오게 된다거나, 누가 미워, 미워, 미워하는 얘기, 말끝마다 욕하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 옆이나 뒤에서 막 그냥 육두문자가 막 나오면 저는 헤드폰을 준비했다가 헤드폰을 껴요. 마치 그런 거죠. 육두문자 같은 거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당해요. 나는 그냥 그래. 왜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나요?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그 순간 나는 악업을 짓게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 돌리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게 요구해요. 나한테 그거 줘. 나한테 이런 물건을 줘. 이런 상황을 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많이 베풀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주변의 사람들은 날 이렇게 보살펴. 나한테 이만큼의 마음을 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감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 말이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일 확률이 높다. 당신이 바로 그 감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됐어. 아, 그만해. 무슨 왕도 아니고요. 아, 그만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아우 짜증나. 힘들어. 아 됐거든. 지쳤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어우,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너무나 괴롭겠죠. 그래서 난 아무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아주 위험한 존이고 이미 선을 넘어간 말과 행동을 충분히 해서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원래 말이 거칠어요. 이럴 때 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겠구나. 아, 나를 미워하겠구나. 나를 버거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가 외롭고 슬프구나. 우울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 정확해요. 내가 나의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칭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겸허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말을 바닥에 내리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거는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죠.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게 되기 때문에 선업이 만들어져서 그 또한 선업의 서클이 돌게 돼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공격하고 싶은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누군가를 누르고 그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인가 돌려받고 싶은 마음, 나한테 왜 이런 물건과 이런 마음과 이런 상황을 주지 않아? 라고 불평불만을 당당히 표현한다면 나는 노숙자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칠지? 왜 주변의 사람들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내 삶의 냄새를 왜 상대방한테 던지고 있는 거야? 라고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내 삶의 까르마인데 그거를 더 퍼뜨리면 그거를 다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구업은 거두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수경에도 정 구업 진언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이유가 거두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이어서 내일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좀 어떤 호칭을 쓰는지 이거 벌써 호칭에 대해서는 10번도 더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걸 못 고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당신의 감정 때문에 투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투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응이 되지 않은 곳에서 감정을 품게 된다.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건 프라이드를 엄청나게 세운 상태죠.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왜 그런지, 왜 적응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감정적으로 거칠게 얘기하고 기껏 남한테 잘 나눠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나서 말로 다 깨서 모든 사람을 등 돌리게 하고 외롭고 우울한 상태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융이 이제 정리한 부분을 내일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분 집중 명상을 한번 해볼까요? 내 말은 얼마나 겸허하고 바닥으로 내려갈 만큼 따뜻하고 상대방이 왕이라고 느낄 만큼 존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명상을 하시면서 좀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면서 이기적인 뇌 부분, 외적인 부분, 돈이나 명예나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성적인 부분이나 학식적인 부분이나 인정받기 위해서 쌓기만 하고
진정한 나눔, 계산적이지 않은 감사함으로 나누는 순간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있나를 점검합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느끼면서 감정적이지 않다고 착각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프라이드와 스페셜리즘을 내세우면서 주변의 모든 인연들에게 감정을 거칠게 던지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점검합니다. 당당히 상대방들에게 요구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노숙자와 같은 영혼의 상태이지 그 거침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느낄 때 더 감사함, 더 죄송함, 더 고마움에 대해서 새기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모든 경전에서는 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 감정과 감성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욕구와 욕망은 일어나게 되고요. 매 순간 그것을 보지 못할 때 나도 모르는 늪에 빠져서 안정감마저 느끼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부족하고 잘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밝게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분 집중 명상을 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먼지보다 작은 티끌도 찾겠다 라는 마음으로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합니다. 자, 그대로 그저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쉬다니 팠다 읽어드릴게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힘들다거나 지친다거나 허망하다고 느낄 때, 괴롭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라고 모든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경전에서 얘기하는 바기 때문에요. 한 번쯤은 우리 모두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하긴 뽀살라의 질문에 대한 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긴 뽀살라의 질문에 대한 경도 4절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근기 자체가 굉장히 상근기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과거에 관하여 설명하는 님, 동요가 없는 님, 의욕을 끄는 님, 모든 현상의 궁극에 이른 님께 저는 묻고자 합니다. 물질에 대한 지각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이 오늘 내용과 아주 직결되죠. 안으로나 밖으로나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님의 알매에 관하여 또한 그러한 님은 어떻게 이끌어져야 하는지 싹기하여 저는 묻고 싶습니다. 뽀살라여, 모든 의식이 머무는 곳을 잘 아시는 이렇게 오신 님은 그러한 님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해탈된 것도 그렇게 정해진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가 생겨나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에 대한 환희는 속박이다 라고 이와 같이 그것을 곧바로 알아서 그것을 뛰어넘어 통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성에 도달한 거룩한 님의 참다운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겨서 잘 모른다 그러면 이번 추석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느끼고 고맙다고 느낀 분께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찾아가 뵀는지, 그러지 않았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사실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가깝게는 그렇게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핑계 삼아 연락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닫혀있는 내 마음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본다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명상에 들겠습니다.